대유법의 정의는요, 사물의 명칭을 직접 쓰지 않아요. 국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요, 일부 또는 특징을 사용해서 그 자체나 아니면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을 얘기합니다. 대유법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. 일부를 들어서 나타내는 것 또는 그 특징을 들어서 나타내는 것,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대유법이라고 부르지만 대유법을 이 두 가지로 따로 분류해서 아마 학교에서 배우기도 할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. 자, 그래서 대유법에서 일부분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제유법이라고 하는데요, 일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. 우리 국토를 나타내기 위해서 옥통 그리고 밭, 집이라고 하는 국토의 일부를 가지고 왔죠. 즉 아리랑 타령에 쓰인 대유법은 제유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특징을 드러내서 전체를 나타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? 네, 바로 환유법이라고 합니다. 즉 환유법은 나타내고자 하는 관념이나 사물의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대유법이라고 학교에서 알려주면 아, 대유법이구나 라고 알아두시고요. 좀 자세히 들어가서 대유법에는 특징 또 일부분 이 둘 중에 어떤 하나로 전체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, 즉 일부분으로 나타내는 건 제유법, 특징으로 나타내는 건 환유법,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주셨다면 여러분들이 구분한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. 자, 그러면 선생님 조금 더 예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 이미지 준비했거든요. 그럼 이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자, 첫 번째 볼게요.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정말 빵만 먹고 살 수 없다라는 얘기일까요? 아니죠. 여기서 빵이라는 것은 밥, 뭐 빵, 떡볶이, 라면 이런 여러 음식 중에 하나, 즉 일부분을 가지고 온 것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것은 전체 음식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으니까, 부분적인 빵이라는 걸 가지고 왔으니까, 그렇죠, 제유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. 즉 요람이라는 것의 특징 보시면, 네, 맞아요, 아기를 눕혀놓는 곳이 바로 요람입니다. 즉 탄생을 얘기하고요, 무덤이라는 건 죽음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,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는 걸 표현하는 것으로 요람과 무덤의 각각의 특징을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대유법 중 환유법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선생님이 꼼꼼하게 대유법에는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다라는 설명까지 드리고 이미지로 제시해 드렸어요. 그럼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겠죠? 네, 대유법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 선생님이 이미지로 정리를 해 드렸고요.